저는 경남 김해 큰나무교에서 심무하는 이명철 목사입니다. 방금 앞에 말씀하셨던 목사님께서 한상동 목사님 사진 보여주시고 하셨죠? 그 교단에 있는 고신교단의 목사입니다. 아, 벌써 WCC 부산 반대 집회가 9년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박영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 저 감동이 왔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데, 운전하고 오면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내려가면 토요일이라 뭐 4시간이 걸지, 5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만은, 저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라. 할렐루야. 목사님들은 토요일이 상당히 부담되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간들이 내일 주일 준비하는데 굉장한 부담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 많이 데리고 그렇게 함께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9년 전에, 예, 감사합니다. 9년 전에 백스코에서 있었던,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던 WCC 반대 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박영우 목사님을 그때 처음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몰랐거든요. 아, 그때도 제가 우리 교인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제가 지금도 마음에 생각하고 놀라운 것은 야, 통합척에도 저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나. 제가 아는 통합척은 조금 이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WCC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단인데 목숨 걸고 설교하시는 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박영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얼굴을 뵀습니다만은, 아, 그래서 이 WCC 반대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그 이후에 아예 제가 오늘 주보를 여기 가져왔습니다만은, 우리 큰나무 교회는 WCC와 WCC를 지지하는 NCCK를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주보에다가 아예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 주보를 보고, 아, 이 교회는 정체성이 상당히 성경적인 교회구나. WCC를 반대하고 NCCK를 반대하는 영적 정체성을 새로 오시는 교회, 교인들이 아마 느끼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수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로 좀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아, 이 WCC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신학을 하면서 WCC는 아까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종교다원주의다, 혼합주의다, 용공단체를 지지하는 단체다, 다실론이다, 범실론이다,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 WCC는 완전히 마귀의 집단인 것입니다. 사단의 집단인 것입니다. 우린 절대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WCC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WCC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단체라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데 유일신 사상,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내일이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잖아요. 505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가 가지고 나왔던 슬로건이 이신덕이의 신앙,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시브리스 10장 38절, 구약에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따와 가지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교회가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WCC는 사단의 집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신 목사지만은 성령 운동을 합니다. 성령 목회로 전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집회와 성령 운동과 성령 목회만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제가 아블로 목회와 같이 지성적인 목회만 했습니다. 성령을 부정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은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성령이 없는 목회는 사람이 머리만 커지고 행동이 없는 그야말로 바리새인적 교인으로 만들더라고요 목사님부터 저부터 이 아볼로 목회 지성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게 방언이 왔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오고 나니까. 다른 은사들이 줄줄이 오면서 우리 교회는 고신 교단에 속한 교회이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셨잖아.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지 건강하게 보이시죠 저는 3년 반 전에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3기도 아니고 4기 지금도 4기입니다 그는 저는 저 아내와 함께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귀한 귀인을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또 기도와 그분의 가이드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아,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기도했더니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3년 반 전에 의사는 1년 반 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직도 3개월에 암식가서 검사하지만 은 의사가 놀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사기암 환자가 이렇게 힘있게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강단을 비우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죽음의 문틀 앞에 있거나 심각한 질병 안에 있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은 걸려도 죽고 암안 걸려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w c 시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10분만 해주세요. 그리고 WCC에 관해서만 해주세요. 사실 설교가 10분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오늘 10분 능 10분 안에 끝난 분한 분도 없잖아요. 저 1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WCC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오면 분별이 됩니다. 저게 마귀 새낀지 분별이 된다니까요. 왜 WCC를 인정하는 목사님들, 교회들은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이라 고리도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고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인간의 수작인지 성령에 기뻐하는 일인지 여러분 대분의 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목사님을 제가 WCG 그 9년 전에 그때 제가 설교를 듣고, 야, 이 시대에 통합적 교회에서 저렇게 위대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가. 정말로 성경적이고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거기 와서 대표적 설교하기란 목을 내놓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용감하게 생명 걸고 저렇게 힘있게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그때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아마 이 안대옥 교회도 역시 목사님의 성령사역을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성령사이 가는 교회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의 눈이 열려서 같은 교단에 통합적에 있는 김사만 목사님은 WCC를 유치하는 위원장으로서 그 양반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찌하여 같은 교단에서 한 사람은 WCC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했는데 한 분은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할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영의 눈을 열고 성령의 옷을 입어서 할렐루야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WCC와 그 외의 잡단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광주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해 지역은 산포만 가도 공원에만 가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애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지각의 문을 열어서 그런 악한 영들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들을 분별하셔서 네. 이길 수 있는 저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w c 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적그리스도 영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일은 성령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즘 애국운동하는 교회들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애국운동은 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살게 될줄 믿습니다.